오늘은 제가 드디어 와보고 싶었던 곳에 왔습니다. 3대 600을 네. 목표로 잡고 굉장히 무례한 발언을 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야전사업 짱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저와 제 사랑하는 아내 안나 사이에 아주 이제 경사죠, 임신 소식을 여러분들께 이제 알리게 됐습니다. 많은 이제 댓글로 이제 축하를 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일일이 댓글로는 이제 답변을 못 드리지만 진심으로 이제 축하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요새 최근 근황은 삿도전 시즌 1이었죠. 첫 도전이 110일 동안 용승이와 다이어트를 해서 프로필 사진까지 찍는 게 목표였는데 무사히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딱 먹고 싶었던 것들, 간짜장을 비롯해서 뭐 소주, 위스키, 예, 술도 많이 먹고, 진짜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고삐가 풀려가지고 망하지 마냥 막 진짜 맨날 막 술 먹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술을 먹더라도 예, 운동은 지금 꼭 꾸준히 챙겨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될 준비를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강한 아빠가 돼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삿도전 시즌2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즌1이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빌딩을 통한 다이어트와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였다면, 시즌2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운동 중에 파워리프팅이라는 운동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파워리프팅 대회들도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파워리프팅을 전문적으로 지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해서 이번 시즌2에는 용승이 다음 두 번째 사부님으로 누군가를 모시고 파워리프팅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목표치는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현재 제 3대 총합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도 제 3대 측정과 사부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번에는 대회 도전기까지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의 도전이 아니기 때문에 쭉 정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은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쌍둥이 아빠가 된다는 그 소식에 너무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삿도전 시즌2 많은 관심을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도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네, 지금까지 야전사업 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